잘못된 것 같아요.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건 너무 싫은데. 맛집이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아, 줄 서는 거 너무 짜증나서 박 사장이 딴 데 가서 찾아봤어요. 지금 딴 데 가서 먹을 겁니다. 다른 국밥집으로 갈게요. 고! 하늘이 이쁘네. 이쁘죠, 노을. 붉은 노을처럼. 빨리 밥 먹어야지. 저는 줄 서는 거 좀 딱 싫어하는데, 예. 박 사장이 딴 데서 자리인지 확인했는데, 여기가 두 군데래요. 한 곳에서 잘 됐다가 저기로 이전했는지, 여기가 원본인지 모르겠는데, 똑같은 집을 찾아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먹으러 가볼게요. 아, 평소 오빠, 여기 있다. 평소 오빠. 한판은 똑같으니까 맛은 비슷하겠죠? 가볼게요. 꽉 차, 이것도 꽉 찼어. 아이고리야. 아이고. 이게 국밥이래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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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약간 그때 우리 뭐 숭이동인가? 어디 거기서 먹었던 느낌이다. 작은 거 하나 오고요. 잠깐만요. 네, 사장님이에요. 그냥 먹어도 찍어 먹지 못한다. 아우, 잘 먹다. 이쪽 몇 쪽인가? 아, 태평소 국밥. 네. 가끔씩 자주 얘기하지만 이런 게 진짜 인천에 있으면 저 거의 이제 이태리 맛집 가요. 저런 퀄리티라면. 밑반찬도 뭐 김치하고 호떼 주는데 그거 뭐 빼고 밥도 빼고 일단 본연의 맛이 좀 괜찮긴 하고. 육회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가성비도 괜찮고. 하지만 여러모로 참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자주 올 일이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. 아, 여기 남도 아무도 없잖아 지금. 이 근데 아무도 없잖아. 저기 지금 줄 서고 있는데. 아, 유성 와서 이렇게 또 맛있는 국밥을 먹겠습니다. 박사장 소감 한 번쯤. 이름은 진짜 먹을만한 거예요. 그리고 진짜 그 국밥이 정말 아침, 점심, 저녁 언제 먹어도 정말 괜찮은 맛이었던 것 같아요. 부드럽고 시원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. 아, 제가 어디 가면 다 후추를 넣는데 유일하게 후추를 안 넣어도 괜찮을 정도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. 유성 올리스바 한번 가보세요.
뭐지? 태평이었나? 태평소 국밥. 태평소 국밥집이었습니다. 두 군데가 있는데 조심하면 딴 데 한번 가보세요. 혹시 자리 있을 수 있으니까. 근데 항상 줄 서는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숙소로 들어가서 자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잘 나와요 근데. 안녕. 한 달 만에 유성을 다시 왔는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태군이 왔습니다. 네. 여전히 아무도 없네요.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. 못할 밖에 없어 보입니다. 아, 무슨 일이야.